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 이미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속을 챙기고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를 마친 이차영 괴산 군수의 업무 복귀 첫날, 사업 추진 반대 깃발을 단 시위용 차량 여러 대는 군청 입구를 가로막았고 사리면 주민 50여 명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괴산군이 추진 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는 폐기물 매립장 때문입니다. 산단내 폐기물은 물론 전국 폐기물까지 이곳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특히 단지 조성 목적이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운영을 위한 것 아니냐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끝난 곳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25년,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되면은 끝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단지를 구실로 다해서 걷다가 산업 폐기물을 묻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지정 폐기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사업은 SPC, 즉 민간합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핵심 기업은 국내 한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입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이 두 업체가 괴산뿐 아니라 도내 세 곳 산업단지를 조성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충주 주덕면과 대소원 일원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단의 경우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연간 매출이 300여억 원에 이르는데 지역 건설업체가 이 매립장 운영업체의 지분 30%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단이 조성되면 이 지역업체가 매립장 사업에 지분 참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산단 조성 개발 이익에 매립장 사업까지 과도한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매립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시설일 뿐 위법 부당한 업무 진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착공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산업단지 자체가. 저희는 이제 뭐, 정말 그냥 사업이나 공간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쪽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에 대해 괴산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폐기물 매립장 규모를 당초 6만 6천여 제곱미터에서 6만 제곱미터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설득하고 만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현장 견학을 시키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제 보고 듣고 보면은 마음이 많이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이 일방적인 산단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축사 악취 문제 등을 이유로 산단 조성에 찬성하고 있어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